KBS가 건강한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새 예능 프로그램 배고파다. 38kg 감량 후 13년째 유지 중인 코미디언 김신영이 MC를 맡았고, 다이어트로 고민하는 배우 하지숙과 고은아, 안무가 배윤정, 브레이브걸스 유정, 유튜버 김주연, 일주어터, 작곡가 박문치가 출연한다. 오랜만에 TV에서 보는 여자들 판이다. 인생에서 다이어트가 즐거웠던 적은 없었다고 토로한 하재숙은 출연을 결정하기에 앞서 제작진에게 당부한 것이 있었다. 하재숙은 제작진에게 살찐 사람을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전했다. 하재숙이 살찐 사람을 잘못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걱정한 이유가 따로 있다. 평소 하재숙은 즐겁게 건강 유지를 하기 위해 필라테스, 스쿠버 다이빙, 댄스 등 여러 운동을 고루 즐기고 있는데 때때로 그에게 오지랖 가득한 시선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 한 번은 인스타그램에 필라테스 인증샷을 올린 하재숙에게 필라테스 세람 빠지네 라는 악플이 달렸다. 하재숙이 모든 사람이 살 빼려고 운동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그저 재미있고 건강 유지가 목적입니다 라고 일침을 날렸으나 운동하는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의 삐딱한 시선까지 바로잡기에는 한계가 있다. 건강한 다이어트 하며 배고파. 그러나 다행히도 KBS 배고파는 여성들이 다양한 체형과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향한다. 녹화에 참여한 하재숙은 자신의 걱정은 기우였다면서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과정들이 유쾌하고 재미있다. 현실 적용 가능한 방법들도 배운다. 제일 좋은 것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든 적게 나가든 누구도 나를 평가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쾌하게 각자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법을 제시해준다라고 말했다. 하재숙 외에도 모든 출연자가 배고파 정신에 만족하는 모습이다. 유튜버 김주연은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는 다이어트가 아닌 서로 깔깔 웃으며 즐거운 다이어트를 지향한다. 멤버 모두 체형이나 목표가 달라서 그걸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고은아는 배고파는 정말 생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어떤 구속도 억지스러움도 없고 누구나 쉽게 따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장점이다라고 칭찬했다. 건강한 다이어트 전도사가 되는 김신영은 이 프로그램에서 절대 하지 않을 것과 무조건 할 것을 공개했는데 모두의 예상과는 조금 다르다. 김신영은 목에서 쇠만 나는 운동을 시키지 않을 것이고 마음껏 먹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래는 배고파 티저 영상이다. 도혜민 기자, 하이민. 두의 터프 포스트. 케야.